중년의 연애를 하고 있는 네. 커플들이 실제로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이요. 천호동에서 왔습니다. 네. 선샤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저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수정 씨, 우리 합칠까? 네? 아, 뭘 합쳐요? 아니 그게 저기 아침을 자기와 함께 눈뜨고 싶어서 그래. 몰라. 아침에 같이 사랑의 결정을 넣은 요거트도 먹고 말이야. 이케요? 자기 저는 처음엔 그냥 동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조촐하게 식은 올려야겠지? 에? 아니 이렇게 살만 부비고 살면 뭐해?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야. 나는요 정말 자기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요. 근데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은 우리는 또 이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니 뭐 첫 번째 결혼 실패했다고 우리 결혼이 실패하는 법이 있어? 어? 아니 나랑 전남편이나 같은 놈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서로에 대해서 의무감만 남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또 실망도 하고. 아니야. 자기야 선택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랑이 좋아. 이렇게 남자친구는 무조건 결혼으로 돌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으로 얽매이는 이 현실 너무 싫어요. 어떡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중년분들끼리 만나더라도 결혼 얘기를 하면 좋아할 분들도 있을 테고 부담스러워할 분들도 있을 테고.